육아 정보도 나누고 양육 스트레스도 함께 풀 수 있는 그런 공간 없나요? 취업이나 창업을 알아보려고 해도 시작이 어려워요. 여성들을 위한 경제 교육 뭐 그런 건 없나요? 밤길 산책 생각나서 혼자 나가 걷고 싶다가도 금방 포기하곤 해요. 김여사 맘충, 유리천장 경단녀 등등 우리 딸이 자랐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남성 구별 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상대적 약자인 여성의 안전과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또한 함께 커져 여성과 온 가족의 행복이 지향점이 됩니다.